육군사관학교를 가기로 결정할 때또 옆에서 뭐 격려하신 분은 없으셨나요? 옆에 격려한 사람 많이 있었죠. 어떤 저는 처음에는 육군사관을 가지 않고 예. 법대를 진학을 해서 법관이 될 그런 생각을 했는데, 거기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, 거기 아주 저하고 친한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, 네. 그 사람이 육사를 가지 않겠느냐. 육사라는 게 얼마나 좋은 데고 말이지, 얼마나 좋은 학교고, 또 우리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그런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때 갑자기 육사를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예. 체력은 좋으셨던 모양. 했죠. 체력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예. 이제 강단이 있어가지고 오, 예. 이게 달리기는 잘했습니다. 예. 육사 내무생활은 어렵지 않았습니까? 내무생활은 뭐 할만했습니다. 예. 체질이라고 느꼈습니까? 예, 예. 체질이 하여튼 달리기를 잘하니까 아, 달리기 잘했어. 육사에서는 이게 달리기가 기본이거든요. 예, 예, 그렇죠.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예. 그, 참 포부도 많으시고, 참 동기나 선후배들 다, 좀 군에 계셨던 분들 다또 쭉, 뭐, 그동안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장성까지 되셨는데, 그동안에 참, 사회에서 또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. 좀, 막 뭐,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죠. 그때 어떻게 이겼었는지. 네, 이제 그때 저는 투병을 하면서 느낀 게이모 그때 이제 그 공황 상태가 온 다음부터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.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겠다. 이제 육사 들어갈 때꿈또뭐뭐뭐 이런 걸다 내려놔야 되겠다. 이제 어른네가 돌아가 가지고 어른네 그 기저귀 타고 있는 어른네들 막 보면 웃기면 웃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런 상태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. 그래야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냐. 난 지금 갓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자. 그렇게 저는 느끼고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그때 결심을 하게 예. 됐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서부터는 제가 이그 침대에 그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서도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걸 견딜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베트남 파병, 월남 파병 하실 때는 자원하셨습니까? 아니면 부대 단위로 차출하셨습니까? 그때 자원했었죠. 자원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예. 제가 몇 년도에 가셨죠? 65년도에 예, 갔습니다. 이야기 네. 수도사단 사단 수색중대 소대장을 했었습니다, 아유, 그때. 예. 참 어려운 그런데 분이네. 그 수도사단이 월남 파병 사단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, 예. 고전에서 그대로 갔습니다. 아, 그 부대가 고스란히 갔군요. 예. 우리 소대가 부산에 간게 이제 소대원은 많이 바뀌었고 예. 그땐 거기 지원하는 사람들만 다 네. 편성을 했거든요. 예. 소대원은 이제 그중에도 같이 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바뀌었고 네. 바뀌었는데 저는 고전에서 그대로 갔습니다. 예. 그 어디 주둔하셨, 백마로 가셨습니까? 맹호부대 맹호로 가셨, 어디 네, 주둔하셨습니까? 맹호부대 퀴논 지역에 아, 예. 주둔을 했었습니다. 그때도 사단 수색중대였기 때문에 아, 저희 어려운 일 사단 사령부 외곽을 경계하는 임무를 이제 수행을 했고 또 퀴논 비행장도 경계를 했고 또 이거 맹호 오작전에도 출동을 했고 예.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네. 1년 6개월이니까 18개월인가요? 예. 돌아왔는데 하여튼 이틀에 한 번씩 내복을 나갔습니다. 하루는 소대장반, 하루는 선임하사반. 그래가지고 내복을 나갔는데 하여튼 내복은 아주 원 없이 그때 하고 돌아왔습니다. 예. 그 상황이 많이 안 벌어졌습니까? 상황은 많이 벌어지진 않았고 네. 이제 뭐 그때 저희는 주둔지 경계 주로 작전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. 예. 최초에는 그 후에는 그 작전한 많이 부대도 있었는데 저는 작전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쪽에 지역에 맡고 있어가지고 네. 많은 작전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아무래도 그 우리 1사단에 참 수색 중대장 하실 때는 월남에서 경험이 아주 특히 매복 경험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새로운 전술도 많이 예,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예. 제가 수색중대장 할 때는 예. 매복에 대해서는 뭐 아주 철두철미하게 네. 교육도 시켰고 매복의 성공은 어떻게 된다. 또이 매복할 때 설치하는 크리모아는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예. 거에 대해서는
많이 강조를 했죠. 예. 제가 실전 경험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.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에서 나온 후에 네. 2개월인가 후에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내복을 해서 그 북한군 거기서 침투해 온 것을 내보내 가지고 2명을 그 사살했습니다. 아, 그런 그지. 전과를 올렸어요. 예, 아, 예. 그동안에 그렇게 별 훈련이, 예.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? 물론 매복이라는 거는, 아, 기도 비닐을 유지해야 되고, 뭐 이런 것이 있지만, 우리 중대장님 경험으로는.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우선 지형입니다. 자기 올만한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고 그 선정에 또 병력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크레이모아를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지대 내로 들어왔을 때 어느 시점에서 적을 공격해야 되는지 아, 예, 시점을 참, 네. 네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단계별로 조치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네.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언제 공격을 하냐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타이밍을 맞추는 게. 네. 너무 일찍 이거 크레마를 터뜨리고 건드리면은 다 놓쳐버리고 또 너무 지나친 다음에 하면은 우리가 역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게 지금 코앞에서 저기 바스락바스락 오는데 말이죠. 네. 그걸 아 조금 더 있다가 공격하자라는 결정을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. 예, 혼자만 머리끝이 아니고 또, 찝찝했으면서 예. 하는데 네. 예. 이제 그런 게 바로 용기입니다. 아, 용기. 예,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건 예. 용기군요. 네. 그 용감한 군인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, 사실 저는 그날, 바로 그 음악실에서, 음악당에서 참, 처음 들었는데, 동기생들도 워낙 그 당시 뭐 서로 뭐 월남 가고 이렇게 바빠가지고, 어떻게 다치가지고 어떤지 그걸 모르고, 최근에 알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네, 받았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육사 그게 클래스가 한계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도, 네. 그 정도로 참 타이트한 생활입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모두 다 숨가쁘게 자기 임무 생활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자기 일 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그때는 뭐 보다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잊혀지고 왜냐면 새로운 일들이 자기 해야 될 급한 일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만일 1사단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후배 장병들한테 좀, 뭐 아무리 시대가 달라도 지형이라든지 적정은 지금 거의 변화가 없고 물론 무기 장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무슨 충고 같은 것들은 없겠습니까? 좋은 얘기를 저한테 하라고 한다면 첫째도 지형 숙지, 두 번째도 지형 숙지다. 그 다음에 훈련.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.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산악 지역이고 특히 소부대 전투가 많은데 소부대 전투에 대해서는 저 초급 지휘관들 특히 소대장들한테 좀 하실 말씀은 그 소대장은 특히나 지는 눈 감고 있어도 자기 작전 지역을 다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. 아, 눈그 감아. 정도로 어디 가면 뭐 나무가 몇 그루 있고 어디 가게 되면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어디 가면 바위가 있고 하는 것까지 눈 감고도 다 그걸 그냥 그릴 수 있게 정도로 지형을 숙달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부대를 병력을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야 그 지역에서 싸워야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